자, 이제 강론 파트로 들어갑니다. 66페이지 취득세부터. 그래서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는 강론 파트는 세 가지만 배웁니다.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누가 납세 의무자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부가징수 과정을 세 가지를 세목별로 배우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66페이지 제1절 취득세 개요 및 특징이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취득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종전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옛날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를 접수하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 접수를 안 받아줘. 그래서 세법은 납부 과정까지 배우는 게 세법이에요. 그리고 종전에는 소유권이 아닌 것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면 등록세를 납부했다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소유권이 뭐라 그랬어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수 있는 권리, 소유권 내 거. 그다음 소유권이 아닌 거는 뭐다?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이런 때는 등록세를 납부했다고요, 옛날에. 옛날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야. 또 소유권을 취득해서 뭐할 때? 등기할 때도 뭐다?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이렇게 따로 납부했다고요. 그래서 소유권은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다음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할 때도 등록세를 납부했고 그리고 면허를 취득합니다. 각종 면허를 취득하면 뭐다? 면허세를 납부했다고요. 면허세.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면허세를 납부했어요. 옛날에. 종전에 이렇게 옛날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면회세 따로 언제까지? 2010년 12월 말까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납부했었어요. 납부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올해 몇 년이에요? 21년. 내년은 22년이죠. 11월 이후부터는 뭐다? 두 가지를 합쳐. 합쳐요. 합친다고요. 그래서 1번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세, 3번 소유권이 아닌 거 전세권 취득 등록세 면허를 취득해도 면허세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과세했죠. 이러다가 11년 1월 1일부터는 세목을 합칩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합쳐서.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취득세는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납부한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옛날에는 보니까 취득세는 납부하고 이거는 등기는 안 하더라.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등록세가 덜 들어오잖아.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소유권이 아닌 것, 등록세, 면허세 따로 냈죠? 요거를 합쳐서 뭐다? 뭐를 납부하게 된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세와 면허세는 10년까지만 사용하던 세목이에요. 11년 1월부터는 두 개를 합쳐서 취득세, 두 녀석을 합쳐서 등록 뭐다? 면허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다? 취득세를 배우게 되네요. 항상 취득세는 옛날에 등록세를 합친다. 왜 합쳐? 절반밖에 안 들어오잖아. 절반밖에 안 들어오니까 2%가 덜 들어오죠? 덜 들어오니까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66페이지. 01. 개요. 취득세는 지방세 열거된 과세대상 소유권. 자, 밑줄 그어. 소유권 취득. 누구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자. 또한 두 번째 줄. 종전의 취득세와 뭐다? 종전의 취득세와 취득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해 등기등록시. 옛날에 등록세죠? 과세대상 종전의 등록세를 통합하여 11년 1월부터는 뭘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취득세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취득과 등기를 합친다. 이유는 이 녀석을 팔아먹을 때 등기하더라.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절반만 들어오죠? 합쳐서 다 세금을 내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 특징. 앞에서 배우고 여기다 이제 안 배운 게 추가된다. 1번. 취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배웠잖아요. 2번. 취득세는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기 등록에 대하여 항상 납세지는 취득 물건,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죠. 누구에서 누가 가져간다? 힘센 자. 특광도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며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 1번, 2번 앞에서 배운 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취득세는 과표와 세액을 누가 결정해? 납세의무자가 결정해서 어떨 때? 신고할 때 확정된다. 신고하는 세금. 다 앞에서 배운 거죠? 그리고 취득세는 뭐다? 소유권 이전 거래 단계에 담아서 과세하니까 거래세, 또는 이전 단계에서 과세하니까 유통세. 유통세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취득세는 양도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양수인. 양도인 하면 틀려요. 그리고 5번. 취득세는 법률 행위. 취득이란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취득세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행위세. 그 6번. 취득세는 가액 또는 금액으로만 계산하니까 세 글자로 뭐다? 종가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을 곱한다. 무슨 세율을 쓴다? 차등 비례세율을 쓴다. 누진세율을 안 써요. 그리고 취득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물건 보고 과세하는 거예요. 물건에다가 세율을 곱한다고요. 그래서 물건별로 과세함으로 물세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단계마다 60일 이내에 계속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단계마다 물건별로. 그리고 취득세는 뭐다?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그래서 취득세 부과 근거는 뭐다? 담세력이야. 담세력이 뭐야?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부담. 능력으로 보겠다.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세법에서 능과세라고 그럽니다. 능력을 보고 과세한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 근거는 담세력이다.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부담, 능력이 있다.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응능과세. 줄여서 응능세다. 그리고
9번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다. 뒤에서 배워.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 면세점 뒤에서 배우고요. 10번. 그래도 취득세는 모든 세금의 공통이에요. 등록면허세 빼고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취득세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공부상 현황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공부상 현황은 주택인데 사실상은 업무용으로 사용해. 그럼 업무용으로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공부를 불문하고 사실관계를 따짐으로 뭐다? 사실상 현황. 그러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로 따진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과세 대상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물건.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건가? 물건을 뭐라 그래요? 과세 객체. 그래서 무조건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소유권 취득으로서 법에 열거된 14개. 14개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14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열거주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열거된 과세 대상은 14개.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꼭대기.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뭐다? 등기등록 허가 여부를 안 따진다. 소유권을 취득하면 등기등록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합쳐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거된 과세 대상. 딱 밑을 꽂고 14개 박스 나와 있잖아요.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에 준하는 것 5개. 3번 광업권, 어업권. 4번 회원권의 종류 5개. 그러면 14개입니다. 부동산. 그 다음 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 5개. 부동산 하나. 각종 권리. 열거된 각종 권리 8개. 그럼 열거된 게 14개예요. 그래서 2번 부동산에 준하는 거 5개잖아. 차량을 소유권 취득했다. 기계 장비를 소유권 취득했다. 선박, 항공, 임목 5개죠. 그 다음 3번, 4번을 묶어요. 이거를 각종 권리. 3번, 4번. 광업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3번 옆에 또 하나 적어야 돼. 3번 옆에다가 양식업권. 뒤에 나와요. 광업권, 어업권 옆에 하나 적으라고요. 양식업권이라고. 그럼 8개가 되네요.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 취득하면 취득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 4번. 다 회원권이잖아. 회원권, 열거된 거. 5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다 이거는 회원제입니다. 비싼 거. 스키장 회원권 있다 없다? 없다. 열거된 거. 약자로 따면 뭐다? 골, 콘, 종, 승, 요, 요토회원권. 이렇게 열거된 거 14개. 줄이면 3개. 부동산, 토지건축물, 준부동산 5개. 3번, 4번을 합쳐서 각종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임차권 없다, 저당권 없다, 전세권 없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그래서 1번 부동산, 이제 구체적으로 돌아가죠.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한다. 세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타법하고는 달라요.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한다. 자, 토지는 공간법이나와 공시법에서 배워요. 거기 나왔잖아요. 토지 공간법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밑줄 그어요. 그 밖에 사실상 토지. 그래서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짐으로 공부에 등재가 안 됐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다 과세합니다.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2번 토지의 지목은 몇 개다? 28개가 있다. 구체적인 거는 공시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박스에 28개를 딱 기록해놨어. 전답과 수원 등등등등등 쭉 있다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세법에서 건축물은 세 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입니다. 세법에서 건축물은 세 가지다. 꼭대기 69쪽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1번 건축법상 건축물, 2번이 있고 3번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건축물 다 뭐다?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열거된 거니까. 그럼 1번이 뭐다?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공법에서 구체적으로 배워요. 세법에서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은 밑줄 그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지붕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지붕은 필수죠? 이런 거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다. 뭐 사무소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점포, 창고, 차고 이런 거를 우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다. 그럼 됐죠? 자, 그 다음 2번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2번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건물과 떨어진 독립된 시설물이라고도 얘기해요. 건물과 떨어진 독립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도 과세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항상 박스가 많이 나오면 1번 위주로 구분한다. 레저 시설. 레저 시설. 건물과 독립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영장을 취득한다. 독립적으로. 스케이트장을 취득한다. 그리고 골프 연습장을 취득한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은 소형은 안 돼요. 과로가 뭐라고 나왔어? 20타석 이상. 20타석 이상만 과세합니다. 레저 시설. 그리고 뭐 저장시설, 독구시설 다 과세하는 거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건물과 독립됐다. 독립된 시설물, 구체적으로 뭐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취득세를 과세한다. 1번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2, 3번은 뭐다?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야.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것도 건물 가치가 증가되므로 취득세를 내야 돼. 취득세. 건물에 딸린 거, 붙어 있는 거. 그럼 박스, 승강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대표적으로 승강기죠? 에스컬레이터, 건물에 붙어 있잖아. 다 취득세 낸 거예요. 뭐 발전시설, 공급시설,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올 땐 1번 위주로 승강기.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럼 넘겨봐요. 자, 5번. 여러 가지가 있죠. 부착된 금고. 은행 가면은 벽에 딱 붙어 있죠? 부착된 금고. 열거된 거니까 과세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도 건축물에 들어가요. 주택도 건축물에 들어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차량. 차량의 정의는 뭐다?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얘기한다. 여기까지만 알아.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우리는 차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피견인차도 있고 궤도도 있고. 궤도가 뭐야? 기차.
그래서 차량은 밑줄 그어 원동기 and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뭐다? 차량이라고 얘기한다. 자동차를 취득해도 대상이고 케이블카를 취득해도 대상. 원동기 and 승객 화물. 그 다음 기계 장비. 기계 장비는 주로 중장비를 얘기해요.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주로 중장비 3개. 건설 공사용 밑줄 긋고 화물 화용용. 그 다음 광업용 기계 주로 중장비예요. 이런 것도 과세 대상이다. 기계 장비 기계 장치 하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 공사용 가면 뭐가 있어요? 타워크레인, 지게차 이런 거. 그 다음 공항이나 부두에 가면 화물을 운반하고 실어나르는 화물 화용용 기계. 광산에 가면 광업용 기계가 있겠죠. 구루를 뜯는 거 이런 거. 그 다음 선박. 자, 선박은 정의가 뭐다? 명칭 이하를 불문한 모든 배를 얘기한다. 모든 배. 모든 배. 뭐 기선, 범선, 부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용어 공부할 때는 용어는 뭐가 용어다? 스마트폰이 용어 집입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합격할 수 있어. 기선, 엔진으로 가고 범선, 바람으로 가는 거. 부선은 작은 배들. 요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면 명칭 이하를 불문한 모든 배. 그다음 항공기. 오른쪽. 항공기는 뭐다? 사람이 탑승 조정. 무인이야, 유인이야. 유인 항공기를 얘기한다. 임목. 자, 임목은 뭐다? 임목법에서 나무도 등기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 뭐를 얘기한다? 과수목, 잉목, 중목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나무도 뭐다? 토지와 분리해서 등기를 쳤을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광업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조강권은 아니에요. 광업권. 업권.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자, 넘어가 볼까요? 큰 거, 큰 것만 알아요. 72쪽. 양식 업권. 그래도 법에 의해서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10번부터 14번까지는 다 회원권이에요. 회원권대 비싼 거 회원제. 1번도 회원제. 10번도 회원제. 11번도 회원제예요. 다 말이 없더라도 12번도 회원제. 13번도 회원제. 14번도 회원제. 약자가 뭐다? 골, 콘, 종, 승, 요, 요토 회원권 등. 즉 소유권을 취득하면 대상이다 이거지. 스키장 회원권 없다. 그래서 73쪽.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취득은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권 이외는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고 그랬죠.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므로. 자, 대표예제 한번 볼까요? 짧은 거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 즉 과세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아닌 열거된 거 14개. 1번 콘도 회원권 열거됐죠. 5. 임차권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골프 회원권 열거됐잖아. 그 다음 토지 열거된 거. 승마 회원권 열거된 거.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네. 그래도 취득세를 할 때는 뭐다 이 과세 대상 열거된 거 14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14개는 뭐다? 부동산, 토지, 건축물을 말하고 부동산에 준하는 거 5개예요. 5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 임목. 그 다음 각종 권리 8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 콘, 종, 승, 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취득세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이 취득세 옛날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따로, 등기할 때는 등록세 따로,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할 때는 등록세,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 이렇게 네 가지 세금으로 징수하다가 11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두 가지를 합쳐서 취득세. 왜 합쳤어? 등기를 늦게 하니까 등록세가 덜 들어와. 그다음 지자체 재정 수입을 위해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납부한다. 그리고 소유권이 아닌 거 등록세,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세,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결론, 등록세란 용어는 없다. 그거는 10년까지 쓰던 용어예요. 그래서 세법을 배우신 분들은 등록세라 그러면 안 돼요.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라고 얘기하고,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했을 때는 등록, 면허세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이므로 너무 제가 말씀드렸죠. 힘 빼면 안 돼요. 차근차근히, 차근차근히 끈기 있게, 끈기 있게 동영상 빼먹지 말고, 불가피하게 빼먹는 분들은 반드시 뭐다? 동영상을 듣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하는 분들은 끈기 있게 진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들으면 무조건 합격한다. 좌우간 오늘 여러분들 첫 강의를 했네요. 좌우간 여러분들 이번에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세법 첫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